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문어낚시 또 왔어요. 지난번에 아들 녀석 그때는 신월항이었고 오늘은 신기항에 왔습니다. 요즘에 하도 꽝을 치고 다녀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오늘은 좀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 뒤치다꼬리는 안 해도 되니까. 6월 17일 산물입니다. 날씨는 해가 가려질 정도로 딱 흐림이고 이때는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만조가 6시 22분이고 간조가 12시 31분입니다. 마릿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호 주세요. 25호 추스라고 하시네요. 올로그에서 채비가 있더라고요. 그 고리가 유동으로 되어 있네요. 25호를 쓰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20호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예. 준비되신 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모짜르트 슈퍼브라이트. 아침에는 반짝이를 쓰지 않는 관계로 어허 이런 에이 채비를 잘라버렸네 바보. 이장님 하세요.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만 달아볼까요? 축광이 되는 걸로. 자, 화태대교 아래. 이게 멋있게 튜닝을 해놔가지고. 튜닝이 아니고요, 형님. 저거는 막눈이 저기고. 그 납작액인가요? 네. 그거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협찬. 들어왔어요. 자, 로드는 명품 32,000원짜리 그냥 라이트 지깅 로드고 릴은 바낙스 아폴로 티탄 리미티드. 원줄은 마캅사 1.5호 브랜드 합사 한 3호보다 두껍죠 이게. 전자액이라고 하나 사왔는데 이거를 한번 써봐야 돼. 로드가 없어가지고 그거 쓰는 거야? 어복된 줄 알고 그냥 써보는 거야. 첫 번째 포인트 화태대교 아래 찍어 보시고 한 15분 20분 정도 이동하셔 가지고 바깥쪽으로 좀 나오셨습니다. 오 벌써? 끝에 한 마리 나왔어요. 끝에 한 마리 나왔어요? 문어 대가리 맞추셨구나. 문어나 1년 만에요. 오늘이 첫 출조세요? 첫 출조. 조금 더 이동하셨어요. 수심이 적당한데? 첫 수. 히트. 히트? 오. 작지 않아요? 에이, 작다. 그래도 요 정도는 챙길만 합니다. 예? 20호요. 으흐. 오. 두수 사이즈는 고만한 고만한데 요게 조금 낫나요? 담아갈 수 있어. 자 피딩 때 잡아야 되죠. 그러게 말해요 형님.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얼마만에 손맛이야. 어우 히트.
우리 구독자님 초상권 괜찮으세요? 아, 상관없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오, 저 조심하세요. 오, 잘 잡으시네 뒤에서. 자, 올리시고. 무조건 축구, 축구, 축구. 오, 나왔어. 사이즈도 괜찮아요. 지금 땀 먹으면 땀 나온단 말이죠. 가을 때 축구를 많이 하네. 올리세요. 히트. 오, 쳤어. 쳤어. 자, 마수. 마수. 아, 마수 하셨어요. 이제야 좀 웃으시네. 문어 한 마리 갔다고. 그럴 모시긴 아니고. 세 마리째. 살릴 수만 있으면 일단은 다 담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살릴 수만 있다면. 자, 마리 수는 세 마리째. 저거 살리려면 오늘 물 두레박으로 엄청 길어야 될 것 같은데. 히트. 마수. 어우, 오늘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아, 그래도 잡으셨잖아요. 그래도 자, 조금 멀리 오셨습니다. 한 20분 오신 것 같은데? 히트, 오, 크다! 크죠? 어, 괜찮아요. 오, 형님, 어, 다들 잘 잡으시네? 다 세 마리씩은 다 잡으셨어. 삼수째 하시더니 챔질이 격해지셨어. 아니, 왜냐면 싸구려를 하려고 그러면 2초 풍만 하면은. 아, 그렇죠. 예. 강하게 챔질 하셔야 돼. 문어가 표피가 제일 두꺼운데. 다른 사람한테 바늘을 좋은 걸 쓰면은. 네. 살짝 건드려도 되는데. 그렇죠. 오! 어? 이 사이즈면 되는데? 오. 아니에요. 400? 400 될까? 쫙 벌리고 나오는. 아이고! 쭈꾸미네, 쭈꾸미. 한 마리 도망가면 따라오시고, 도망가면 따라오시고 가시네. 오, 오,
어, 사이즈 괜찮은 거 건지셨어. 와, 형님 몇 마리 잡으시는겨? 오, 이거 혼자만 꼴찌 안 해 또? 보수는 마리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이, 전 초보잖아요, 형님. 보수는 마리 수인 거예요. 그럼 뭐 애기빨이죠. 자, 올리세요. 안 되면 애기빨이죠. 아, 오랜만에. 아이고, 씨. 룸, 쭈꾸미, 쭈꾸미. 자, 이제 다 섰어. 사기야, 사기. 구독자님이라고 나눠드린 커녕 얻어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죠. 히트. 아, 잘 나온다. 다들 심심하지 않으시게 그냥 꾸준히 나오네. 오, 이거 다 나갔네? 아,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아, 이런. 에이, 아, 나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으이씨. 어우, 왜 혼자 잡으셔 갑자기? 저라도 한번 흘리셔야 되는데 제가 주석하게. 와, 잘 잡으신다 혼자 갑자기. 아까 못 잡았잖아요. 어우, 손 양들 다 잡은 게 두려웠잖아요. 손두권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아, 히트. 저쪽 반대. 오, 만원 보냈으면 만원 뺏겼네. 구독자님들 뵈면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초보 코스프레 조금 하시다가 실력이 금방 탄로나는 거야. 사장님 지금 한 10마리 넘으셨죠? 채웠어요 이제. 아, 딱 10마리 딱 잡으셨어요? 와, 벌써 두 자릿수 하셨어. 부러움의 대상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기록이에요. 어. 마리수로는요. 아니, 사이즈도 좋았어요. 채비를 바꿔야 되나? 자, 내리고요. 어, 벌써? 짜장, 짬뽕, 볶음밥 두 개 뭐. 오, 짬뽕. 짬뽕. 선상에서 또 중화 요리네. 저도 짬뽕. 맨아 올래. 아, 봤어요, 봤어. 근데 저 마리수는 치셔야지. 바로 방생하시네. 쭈꾸미. 오, 또 잡으셨어. 와, 한타스를 잡으시네. 제 두 배를 잡으시네, 어떻게. 이거 뭐 애기빨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네. 네. 저쪽에 애기 없어요? 그 슈퍼브라이트, 그거, 그치? 있어요. 그럼 불 껴봐요. 그래요? 자, 형님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린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거 있네. 아, 하나 있네. 두 개 있네. 형님도 하나 드릴까요? 한 번 줘. 네. 물색이 너무 좋다. 오늘 레이저 안 먹네. 여기 뭐 없는데.
소강 상태네. 그래도 날물인데. 아, 올리고요. 세 개 다 있네. 듀의 요질이 아마 싶다. 모아놓으면 뭐 비싼 소리 하는데. 네. 나중에 가도.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뭐 야마시타 써가지고 잡고 있다 뭐 이러면은. 네. 오, 오랜만에. 오, 큰 거다. 뜰채 아니야? 뜰채? 동반 수준인데 3kg짜리 3kg. 오, 뭐 왜? 왜 형님만? 잡으시는 분들만. 오, 괜찮네. 뭔가 바뀌었어요. 와, 이 앞에 넷 중에 제가 제일 꼴찌야. 다섯 마리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아, 잡으셨어. 이거 봐, 이게 건너뛰고 이렇게 간다니까. 잡으시고 저 건너뛰고 잡으시고. 이유가 뭘까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오늘 핑크가 안 먹나? 내가 그놈 뒤에 그 저 녹색. 예. 저건 한참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안 먹어요 이거. 골드 한 마리 놓고, 모짜르트 고추장 놓고, 옥수수 고추장, 수박 고추장. 또 뜯기냐? 네. 터졌어. 아. 형님, 전 벌써 한 5만원 나갔어요. 내 사고를 해봐. 이게 무조건 하고 손실되면은, 오우. 아니야. 꼭 이 자리에서 걸리더라고. 요것도 한 2만원 남짓 되겠네. 세 개를 다. 여전히 야마시타 했으니까. 오늘 다 띠끼고 가는 게. 와, 이건 뭐. 어차피 털려요. 오늘 핑크는 안 먹네. 반짝이도 안 먹고. 모르라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네. 언젠가 오겠지. 그 많이 다니다 보면 내성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멘탈이죠. 꽝도 여러 번 치다 보면은 멘탈은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에이, 오늘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아, 이거 얼마만이야 도대체 이게. 어우. 뭐야, 아니야, 아니야. 봉돌로 맞췄나봐요. 맞췄나봐, 맞췄나봐. 아유, 이제 여섯 마리네. 아, 오늘 열 마리만 채워야지. 오, 뭐 사이즈 되나? 오, 괜찮아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 오늘 완전히 다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지난번 큰 거 7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더니 오늘 딱 두 배 이상 잡으시려고. 아예 초반에 말씀드렸죠? 잡아드린 게 아니고 얻어갈 판이라고 지금. 제 두 배도 넘게 잡으셨어요 지금.
어우, 포인트 와서 내리자마자 한 마리 잡으니까 기분은 진짜 좋네. 저 한 2시간 동안 손가락 빨았어요, 형님. 와. 크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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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크라켄 같은데? 어, 또 크다. 괜찮아. 저런 것만 나오면 진짜. 짬뽕 보세요. 어우, 선상 짬뽕이네. 와, 형님, 여수 짬뽕은 또 다른가 봐. 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오, 구독자님이 짱이에요, 오늘. 어, 그럼 큰 게 있죠. 애기빨 좀 세우려고 그랬더니 비싼 애기 다 소용없어. 애기빨하고 애기빨하고 다 없어. 없어. 아, 실력이시죠. 예. 아, 진짜 문어 많이 잡아보려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추만 바꿨을 뿐인데. 구독자님께서 유동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원이시니까 말 들어야지. 형님, 사무장님으로 취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게. 고맙습니다, 형님. 뭘? 100만년 만에 한 마리 잡았네. 어? 바고? 오로? 오로! 어, 박았어요. 오, 괜찮아. 오, 씨. 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와.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제 세 마리 남았어. 100만년 만에 한 마리 잡습니다. 야야야. 형님, 수건 좀 빌릴게요. 응. 형님, 장비 중에 수건만 딱 눈에 들어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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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세 마리 남았어. 세 마리 힘들까요? 물이 멈추죠?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12시 반인가? 간조가? 애기는 4개씩이나 달아버려. 네. 아침에 주운 그 주온 전자애기 그거. 아, 내가 4개씩을 달아버려. 아, 형님도? 저 네 개 다뤄가지고 그 반짝이 전자액 있잖아요. 그거 다뤄가지고 한 마리 잡은 거예요. 5시에 출항해가지고 은성호 정책이 한 2시쯤 전후해갖고 퇴청이신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그렇게 하시네요. 오늘 조항이 다 안 좋으신가? 근데 아침에는 참 재밌었는데. 왔어! 아, 이거 담배를 손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게요. 아니,
올라가는구만. 아, 요건 킵할 수 있는 사이즈다. 역시 요질이야.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요질이 역시 시계 해놓고 나서 아 진짜. 어 뭐야 왜 안 들어가? 춥니? 자식. 아이고. 결국 요질이가 해내네요. 저 뜯길 거예요 이거. 이제 끝일 텐데? 그죠? 끝이잖아요. 아직 좀 더. 자, 철수 준비하실게요. 자, 철수 준비하시. 어? 아, 형님, 왜. 철수 준비하려고 회수하려고 그랬더니. 5분 뒤에 철수할게요. 그거 봐. 어우. 네, 제 3배를 잡으셨어. 형님, 24마리죠? 뭐야, 근데 이거 뭐야? 뭐요? 아, 빨고! 목장갑을 잡으시네, 이야. 아, 그냥 한 마리 잡으셨다고 치시죠? 손맛은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어우, 제일 많이 잡으셨어. 22마리인가 3마리 잡으신 것 같은데? 5분 후에 철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자 챔피언지만 한 자릿수에 8마리 저는 초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초보였어. 삼천포가 걱정되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코바3가 좀 처량하게 보이네. 살았어. 그러니까 다 살았다니까. 어. 자, 이건 좀 작죠? 작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예, 어우 고맙습니다 형님. 우와, 손쉬워. 이래도 살긴 사는구나. 딱히 그렇게 방생할 사이즈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방생 사이즈가 있어. 방생 사이즈 아니야. 예, 가져가도 되겠어요? 다 가져가면 되지. 8마리 잡았어요, 8마리. 난 7마리 잡았어.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